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의 활동을 대단히 있게 중시하는 감각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아마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번창을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명상록에 나오는 아마도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에피텍토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은 서기 55년에 태어나가지고 135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원래는 이렇게 노예 신분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낳고 아마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되고 싶어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34쪽에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자유인. 자유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남들이 다 그런 희노애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철학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만찬에 가면 유독 사람들이 많이 인사로 몰리고 조언을 구하러 몰리는 등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찬 이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하면 그것 아닙니다. 아첨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을 내키지 않는 아첨을 하지 않을 권리, 만찬 초대인의 문 앞에서 비굴함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가진 겁니다. 생활인으로 쉽지 않지만 생활인들에게 여러분들 일종의 삶을 지혜를 제공하는 철학자가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또 그 사람은 또 치료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아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굴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게 다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은 또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속인들은 도움을 원해도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피해를 당해도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철인들은 도움을 스스로 구하고 피해를 입어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습니다. 철학적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며 잘못을 따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속에 든 것이 있는 사람인 척하는 허세의 말 또한 절대 하지 않습니다. 79쪽에 피해를 입어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라. 꼭 철학자를 이야기 두지 않더라도 에피텍토스의 여러분들 명언을 참조하게 되면 아주 속인과 철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매사에 문제만 생기면 다른 데 탓을 돌리는 것을 속인이 흔하게 취하는 그런 삶의 태도다 이런 부분인 거죠. 여기 철인이란 것은 뭐 뛰어난 자, 현명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한테 탓을 돌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장도 중지가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거기서 모든 분발심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얻었으면 그것을 법으로 알고 지키도록 하라. 만약 하나라도 어기면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것을 여기라. 세상에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옳은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면면히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과 위선과 이런 부분에 익숙할까. 학교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선거 부정 같은 걸 이렇게 눈을 감고 그것을 은폐하고 이런 부분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연령 고화를 불문하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육사를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평범한 사람들 이름 지킬 수 있는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발전하기 바랍니다. 최고선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위반할 수 없는 법칙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들거나 즐겁거나 혹은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경기에 참여 중이며 단 한 번의 처신으로 그 승패가 결정날 수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사에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로지 이성만을 따르면서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당신은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이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제가 인상적인 것은 최고선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위반할 수 없는 법칙으로 여기라. 여기서 최고선이라는 것을 영어로 버초라는 것을 아마 표현했을 것 같은데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것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죠. 옳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고귀한 것 이런 쪽에 사람들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12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습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배에 밥이 들어오면 그게 다 배에 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또 나가서 정관 예우도 받을 거고 또 끼리끼리 하는데 괜히 뭐 책 잡힐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선거 부정을 다 덮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완용이보다 저는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완용이는 기본적으로 이시조선이 망하기 직전의 나라였으니까 본인이 합리화를 시킬 수 있었죠.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선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자신이 위반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어떤가는 것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증명이 올바른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귀결은 무엇인가, 모순이 없는가,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가 등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과정에 애를 쓰고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첫 번째 단계는 등한시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증명은 잘하면서 정작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반하곤 합니다. 84쪽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 이 아마 에피텍토스가 시작했던 시대도 고대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와 이런 소피스트를 딱 비교하면 거짓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사는 지혜 마지막 부분에 가깝게 나옵니다.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어떤가 하는 것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냥 거짓과 위선과 사기가 조작이 일상이 되고 그 거짓과 사기와 위선과 조작을 법으로 표장해가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대법관들이고 거짓과 여러분들 위선과 조작을 일상으로 삼는 것이 선관이고 그것을 뭡니까? 일상적으로 옹호해 주니까 언론이 돼버린 것이 된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하는 사람도 있죠. 거짓을 뭡니까? 구분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검찰인 것이고 대통령도 어렵게 대통령이 됐지만
그 거짓 윗선 조작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 정의, 진리, 뭐 법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 에픽테토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에서 가장 필수주의 어떤가 하는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증명이 올바른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아, 대한민국의 여러분, 거짓, 윗선, 사기, 조작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정관 예우 받으며 잘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혹시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으니까 선관위 밑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아이들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유를 대면 수백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을 선택하는, 윗선을 선택하는, 조작을 선택하는, 시기를 선택하는. 너무나 여러분들 참 우리 사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철학자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이제 상반기 6월 말까지 제가 6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를 파헤친 책을 제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편했습니다. 이제 한 권 남은 것이 7월 말에 나오는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